네, 뭐 한발 주제는 앞서 김영 매니저도 말씀하셨지만 이호금 매니저도 그렇고 이 IT 하드웨어가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뭐 HBM, 오사트,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거기에 이제 FCBGA까지 아마 생소하신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IT에 대해서는 이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AI라고 하는 거대한 화두고 그 뒤에는 엔비디아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1위 나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의 기업들 보면은 지금 전부 다 AI에 몰입을 하고 있죠.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선점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밀리면은 죽는다. 뭐 죽는까지는 뭐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사직 필생 필생 즉사.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순서가 틀리면 또 어구가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만큼 상당히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사실상 주가로만 쳤을 때 최근에 각광을 받고 강하게 올랐지만 텐베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10배짜리가 물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상생 빌드업,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뭐 만들어서 파는 걸로 먹고 사는 나라 언제까지?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 이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은 그것의 집성체인 네이버를 들여다볼까 해요. 네이버는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했던 한발의 종목이 아마도 포스코 홀딩스였을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였고 화요일이 나노팀이었나? 그랬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 동진 세미캠, 목요일이 네이버, 그리고 금요일 날이 이제 HPSP였죠. 나노팀만 주가는 지금 뭐 왜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포스코홀딩스와 동진세미캠, 뭐 네이버, HPSP, HPSP는 금요일날 또 확 이게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장중에 한 20%씩만 올라버리면은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주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주가는 제가 이 한 발을 하면서 뭐 사세요 파세요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이버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사야 되지 않을까? 국가가 사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인 그러니까 이 NPS가 사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했는데 그때 46.87%였거든요. 오늘 아침 보니까 47.05%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네이버를 먹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다 귀속됩니다. AI가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죠. 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뭐 카카오까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네이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네이버를 열어보십니까? 저는 세보니까 한 8번, 9번 정도 되더군요. 그만큼 많이 열어보고 국민 생활엔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단순히 지식 검색이 아니라 뭐 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증권 시세에 대해서 무슨 무슨 관련주 뭐 다 네이버로 많이들 찾아보실 거예요. 이만큼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AI라는 것이 침투해가지고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상의 통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도 들어가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그 제니시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 절제하고 AI 텐베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보고 있고 대한민국 말뭉치 데이터의 집성체인 네이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주가 측면만 봤을 때도 초고대 AI 하이퍼 글로벌 X가 이제 8월 24일 날 이제 공개가 되죠. 기업령이라고 하는데 뭐 상당히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접속하면은 다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실제 소셜 네트워크에 요즘 뭐 그 스레드라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뭔가 검색을 하죠.
그거에 관련돼서 계속 푸싱이 올 거야, 아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자, 외국인 지분율이 47. 아마 숨어있는 지분까지 하면은 이게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8%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연초엔 또 팔았어요. 주가 떨어지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국가는 이 AI 소스 코드를 보호해야 됩니다. 안 보호할 경우에는 그냥 다 뚫려버리죠. 영화 신세계에 보면은 최민식 배우가 그런 대사를 하죠. 본청 서버가 중국 해커들한테 다 뚫렸다. 네, 아주 웃긴 얘기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해커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는 참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뭐 거대 담론처럼 꺼냈는데 결국 우리 주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가보죠. 네, 초거대 AI, 생성형 AI 이제 시장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역시나 또 좀 뒤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어쨌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또 중추적인 데이터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분 구조가 네이버가 생각보다 되게 취약해요.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지금 지분 8.8%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자사주를 한 5% 정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우호 지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진 의장 뭐 이해진 창업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채 한 4%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한 47% 한 절반 가까이 이제 외국인 들고 있고 국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블랙록이 아마 5%인 거 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은. 사실 지분 구조 자체가 정말 좀 취약해요. 이거 뭐 작정하고 사실 블랙록이 막 지분 한 5% 더 사버리면 최대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이익 성장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자사주라도 좀 이제 사주면서 뭐 그런 부분들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진짜 이거 뭐 적대적 M&A나 이런 것들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흔들어댈 수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물론 이제 기판 종목들도 급등하고 ISC가 뭐 또 막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 후반에는 이 IT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조금 이제 고점 증후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반드시 소부장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 반드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고점 증후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아까 하셨는데 네. 사실 네이버도 따라갔어요. 폴란드에 네. 기사 나왔잖아.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다 네. 구축하는데 네이버의 네.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뭐 갖다 붙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관계 없는 게 없어요. 1200조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네. 뭐 건설 기계장치 중장비 뭐 이런 것들만 관련될 것 같지만 IT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과는 통신 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부러진 건 어쨌든 뭐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사실 워낙 많은 이제 좀 유동성 장세 때 주가가 이제 조금 먼저 이제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측면도 좀 있긴 합니다만 경기가 이제 침체된다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광고 매출 많이 좀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력 매출이 이제 검색 광고 쪽이나 이쪽이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부러지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을 이제 좀 추정치를 보니까 뭐 검색 광고 쪽도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쪽이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가까이 이제 지금 이익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 거기다가 이제 하이퍼클로브 X 이제 요 생성형 AI 초거대 AI 우리나라 이제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 요거를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이런데 네이버가 어떻게 이제 결합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넘게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전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끼어넣는 종목으로 어쨌든 지금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때 AI 관련주들 급등할 때 되게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오늘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끼어넣는 종목 데이터 솔루션도 주가가 거의 네이버랑 비슷해요. 3, 4월 달에 이제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주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소형주를. 네. 자, 네네. 이거 매니저는 생각이? 그 네이버가 그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졌던 이유가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이제 실적이
약간 하락세 보였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이제 다시 상승세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저는 이제 네이버하고 항상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하드웨어다 보니까 만약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경쟁자가 갑자기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뭐 최강자였지만 지금은 약간 내리막길 가듯이. 그래서 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좀 장기 투자하기 더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거죠. 뭐 강력한 플랫폼.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기업도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또 오래 지속되고 이게 쉽게 이제 무너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AI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네이버가 인공지능에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네이버는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네이버 우리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과 이러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만이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공지능 우리나라 기술이 한 미국 기업 대비해서 한 89%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이버 좀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본다면 네이버 좀 관심 있게 AI 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제 여기에 한 종목 끼워 놓는다면 솔트룩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이 LMM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LLM 관련 주에서 LLM 관련 주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많은 이제 특허 이런 보유하고 있는 솔트룩스 솔트룩스를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네. 조금 상상을 펼쳐보면은 4이동통신사업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딱 타이밍상 왜냐하면은 이제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6G, 5G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이제 6G가 들어올 텐데. 6G는 위성을 껴야 됩니다. 고정된 위성이 됐던.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누가 들어오죠? 스페이스X가 들어오죠. 물론 다른 위성도 들어오지만 스페이스X와 테슬라와 네이버의 조합. 4이동 통신 사업자.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 요 아시아권 먹고 싶죠. 왜냐면은 중국, 북한, 일본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근을 줬으니까 받아올 게 있죠. 기가팩토리 가져와. 기가팩토리 가져오면은 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4이동통신이 요즘 너무 조용한데 네이버가 그래서 조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비싼 통신요금 때문에 사실 뮤턴이 바뀌었단 말이죠. 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4이동통신이니까 제4이동통신 제4이동통신하면 막 세종텔레콤 이런 전문들 작은 기업은 말고 기존에 네. 이제 뭔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한 네. 딱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딱 들어와 있는 그렇죠. 게 네, 카카오는 좀 힘들 것 같고 네이버 쪽이 아닐까 확률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뇌피셜입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 자,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힘드니까 자 김영민 매니저의 네. 예, 리뷰 한발 리뷰 네 리뷰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ISC 뭐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ISC가 이제 SKC에 이제 피인수됐을 때 그때 주가가 이제 급락했었거든요. 그날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무료 공개 방송 할 때 강력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거의 80% 이상 지금 급등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ISC가 이제 러버 소켓 시장에서는 이제 점유율 1등인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런 데 이제 어찌 보면 기존의 이제 포고핀 방식보다는 러버 소켓 방식이 많이 좀 쓰일 거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테스트 소켓 시장의 러버 소켓 비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러니까 이제 ISC가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ISC 요 세 종목이
HBM3 이제 3대장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9만 원, 8만 5천 원 그 박스권 안에서 약간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더 길게 보면 뭐 10만 원 넘어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약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가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 HBM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TI도 마찬가지예요. STI도 이제 리플로우 장비 이제 그 수에 무연납 이제 진공 리플로우 장비 이제 국산화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제가 이제 원픽 종목 올해의 종목으로 이제 선정했던 종목인데 약 1년 반이 지나고 이제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네. 거거든요. 사상 최고가 지금 막 넘어가려고 주가가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가 지금 33,000원이 거든요. 그래서 STI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을 이제 33,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해 놓으시고 신규 진입은 이제 오늘 당장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단기 고점은 33,000원, 익절 가격은 한 27,000원 그 정도로 이제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들어봤고 그러면 네. 오늘 준비한 한 발은 어디? 네. 오늘 준비한 한 발은 SP 시스템즈. 오, SP 시스템즈. 네.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이 조금 뜸했잖아요. 네, 네, 네. 방금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뇌피셜. 저도 이제 뇌피셜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경기현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지지난주부터 인터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삼성 이제 무인 공장, 반도체 이제 무인 공장에 관련된 기사를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이제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뛰어넘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트윈까지 이제 결합이 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조 공장을 이제 2030년까지 무인화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이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이 다시 미국 가가지고 테슬라, 주요 경영진들을 또 만날 수도 있다. 네. 옵티머스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산 공정에 같이 이제 조금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이제 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무인 공장 태스크포스를 이제 발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HBM이 다 묻혔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그 기사 분명히 나왔거든요. 지금 디지털 트윈도 태스크포스가 이제 이미 발족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진짜 이 공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AI 무인 공장 화에 대해서 정말 이제 진심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들이 정말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공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차원에서 뭐 대표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겐트리 로봇 이런 것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 팩토리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시장에서 많이 조금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전기차, 조선, IT 뭐 제조 산업에는 다 폭넓게 이제 쓰이는 게 바로 이제 겐트리 로봇이기 때문에 전방에 이제 상당히 좀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9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 지난주에도 그 필옵틱스 제가 네. 이제 필옵틱스도 상장되기 전날 목요일 날 당장 파시라라고 아침에 요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목요일 날 또 막 15% 넘게 급등하길래 되게 좀 뻘쭘했는데 그리고 다행히 금요일 날 진짜 이제 필 에너지가 상장이 된 날은 주가가 이제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되기 전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 이제 공략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9월 달에 이제 상장이 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 하나가 이제 상장이 좀 되거든요. MI큐브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중소기업이 상장이 좀 되게 되는데 요 회사가 20일이랑 21일 날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26일, 27일 날 공모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어. 요 기업도 아마 공모 경쟁률이 이제 상당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에너지 뭐 많이들은 못 받으셨지만 그래도 네. 필에너지가 거의 300%가 넘는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공모 받으신 물량이. 네. 요 회사도 아마 최소한 200% 이상의 이제 수익은 날 거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26일, 27일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상장은 이제 이달 말 31일 날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MI쿠브 솔루션이라는 요 회사가 바로 이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을 좀 시켜서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로봇 종목들이 조금 이제 부진했는데요. 주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이제 좀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14,000원 단기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지난 3월 이후에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박스권 하단 지지됐으니까 최소한 17,000원대까지는 또 상단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매수 가격은 14,500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보시고 좀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익 매니저의 오늘 한바는 SP 시스템즈 스마트 팩토리 이런 네.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호근 매니저도 네. 한발 가기 전에 리뷰 먼저 하고 가죠. 네. 상가에 기어 들어간 기업입니다. 아, 그 네오셈. 네오셈. 네오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발굴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종목인데 네. 결국 상한가까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이 종목이 지난번 그 유수가 나왔을 때 이제 단발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이제 마지막 그 피니시? 예,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결국 주가를 좀 급등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네오셈이 그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조금은, 조정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IT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될지는 좀, 이게 그 기간 수급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들 수급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오니까 여기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텍은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이제 고점 캔들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워낙 세고 지금 이제 후공정 장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니까 프로텍도 여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캔들 상으로도 조금 그래서 좀 한 템포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듯이 프로텍도 어쨌든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상승 흐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한 발로 넘어가도록 네, 오늘 하죠. 오늘의 한 발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종목은 진성 TC.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좀 시장에서 핫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진성 TC가 이제 진정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캐터필라죠. 뭐 일단 이 회사는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인데 하부 주행에 사용이 되고 있는 놀러라든가 아이들러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인데 이 부품들은 이제 계속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판매 이후에도 계속 이 추가적인 지속적인 이제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요 고객들은 이제 일본의 히타치, 그다음에 미국의 캐터필라,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의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62% 되고 이 회사의 납품에 전체 매출 비중의 60%가 캐터필라. 그러니까 거의 뭐 캐터필라하고 이 파트너십을 구축해가지고 이전에는 이 아시아 쪽에만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유럽 뭐 이렇게 같이 진출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캐터필라뿐만 아니라 캐터필라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바켓이라든가 디어, 그다음에 코벨코 이런 기업까지 이제 점차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가장 많은 그 지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이제 수혜 기업이 캐터필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가 이제 15,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한발 네. 기업은 진성TEC. 네.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은 SP시스템즈. SP시스템즈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